등장해서 다영님 만나주세요 하면 혹시라도 다영님이 시원한 점을 좋아해서 그런 시원한 점을 좋아해서 좋아요 해버리면 완전히 난 뭐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없지. 좀 친해지기도 했으니 좋아 도전해봐. 도전을 해본대요. 좀 자야겠다. 빠르게 넘어가줍시다. 야 성환아 나 좀 보자. 뭐야 갑자기 그렇게 실실 쪼개도 나 돈 없다. 얘 옷이 바뀌었네요. 자식 돈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너의 전문 경험이 필요해서 자문을 요청하려고. 네가 내게 자문을? 호라 필시 여자들 문제겠군. 그런 셈이지 좀 도와주라. 이런 뻔스런 녀석이. 너 벌써 잊어버렸나 본데 옛날에 내가 채팅실에서 다영님 좀 엮어보려고 할 때 옆에서 계속 부채질하면서 판을 깬 놈이 누구냐? 그래. 자 다영과 만나야겠죠? 다영과 만나는 이벤트죠 이게. 오늘은 기필코 다영님에게 데이트 신청하고 말거야. 빨리 접속해봐야지. 아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다영이 나온다. 여러분들 드디어 다영이 나와요. 나온다. 아 그래 만나자.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백고저구 빵집 어때요? 예 좋습니다. 그러죠. 제가 테이블에 빨간 장미 3송이를 놓고 기다릴게요. 멋진데요? 죄송 친구가 초대하네요. 그럼 이따 봐요. 그때 봐요. 왔다! 저기 누군가 들어온다! 저런 슈퍼퀸카가 다영님! 카미사마! 아리가또!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저 늘씬한 몸매. 완벽한 마스크. 청순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 세상에 나에게도 이제 이런 행운이. 다영님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와. 장미를 잘 보이게 흔들자. 이쪽을 보고 웃네. 이리 온다. 와. 홈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은 처음이네요. 아니 무슨 겸손의 말씀을. 멋진 여성은 그에 따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하하. 어머 왠지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얼마든지 경청하겠습니다. 철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그럼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에 물론이죠. 아까부터 쭉 기다렸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그럼 이것 좀 보시죠. 네. 에이. 고래 나니. 이거 나온 나도 800점 받을 수 있다라는 교재인데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에? 다영님 이거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마모야 설명 좀. 쟤 누구야? 보세요. 보시면 압니다. 에 저 이름이 다영이 아니라 소영인데요. 잉? 근데 왜 저한테 왜 오셨는데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한테 장미를 막 흔드시길래. 소노 타영씨가 아니라 그냥 영어 웹하는. 뭐라고요? 바쁜 사람 불러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오 이런 제기. 살 거예요 뭐예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는 좋은 말로 할 때 가주세요. 분노. 다영씨가 아니었잖아. 흥치뿡.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오라고 했든 언제고.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여기 외판원이 자꾸 귀찮게 구네요. 이거 뭐예요? 빨리 내쫓으세요. 아니 저 여자 또 들어왔네. 나가요 당장. 거기 그렇게 살지 말아요. 아이고 머리야. 외판원을 다영님으로 착각하다니. 근데 이쁘긴 하네. 교자도 사주면 만나주는 건가?
이런 설마! 날 보고 웃네! 설마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럴 때가 아니지. 장미꾼이나 일단 버리고 보자. 원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똥이래, 똥. 원배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다영님은 바빠서 못 오시나 보죠? 제가 다영인데요. 허허, 왜 제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농담이죠? 어머나, 장미가 다, 참 예쁘네요. 저 주시는 거죠? 못지론! 가주세요. 원배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미남이시네요. 호호호. 제가 운이 좋나봐요. 다영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똥이시네요. 아, 네, 저도. 번개할 때마다 만나는 남자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원배님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호호호. 그러세요? 얼굴 모자이크 좀 해달라고요? 에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노숙이님? 노숙이님 얼굴, 여자 얼굴만 보고 판단하세요? 실망입니다. 농담이고요. 너무 가찮네. 세상에 참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요. 아, 그렇지. 다영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동안 물어본 적은 있지만 아직 모르고 있어서. 나이요? 그건 뭐 굳이 알 필요 있나요? 아, 그럼요. 통신이면 몰라도 속세에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말을 쓰고 다닐 수 있나요? 그런가요? 헤헤. 저 사실 고등학생이에요. 저도 그게 참 궁금했었죠. 뭐 이렇게 된 거 편하게 말 놓을게요. 대학생이니까 뭐 괜찮죠? 안 괜찮으면 빨리 가라. 그러죠. 어차피 저도 놓고 지내려고 했으니까. 오빠 하나 생긴 셈 치고 그냥 앞으로 오빠처럼 그러려고 만나자고 한 거니까. 좋아, 대학 가면 또 더 잘 만날 수 있을 테니까. 호호호. 그게 캠을 옮기라고요? 어디로요? 여기로요? 오빠, 애인 없지? 있어! 에이, 뭐 아니라고 얼굴에 써있는데 뭐 애인이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부끄러워해? 에이, 혼또다요. 혼 없는 거 다 하니까 그러지 마. 걱정 마라. 내가 대학 가면 여자 많이 소개시켜줄게. 에이, 혼또니? 아니다, 뭐 그럴 필요 있나? 내가 오빠 애인 해주면 되지 뭐. 좋지? 아니야! 다영아, 괜찮아! 너 왜 그러니? 오빠, 나 배고파.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내가 많은 맛있는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비빔밥을 아주 잘해! 거기서 먹자. 오빠, 난 비빔밥은 별로고, 저기 새로 생긴 이탈리아 음식점 베네치아에서 스시 먹고 싶어. 베네치아 레스토랑에서 스시를? 그래. 거기 인기가 좋아서 이 시간에 가기 어려워. 야, 거기 사람 많아! 내가 센스하면 다영이 아니야. 걱정 마, 오빠. 미리 예약해놨어, 스시로. 시간 됐네, 빨리 가자. 분식집에 가서 돈을 아껴 써야 했는데. 둘이 왔는데 넌 라지 피자를 시키니? 맛있니? 응, 여기 피자 유명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 고마워 오빠, 잘 먹을게. 아참, 샐러드가 없네. 오빠 기다려, 내가 샐러드 담아올게. 그래요. 베네치아 슈퍼 스페셜 라지 스시 21,000원, 콜라 피처 4,000원, 그리고 마늘빵 2,500원, 거기에 샐러드 4,500원. 오빠 어서 먹어. 샐러드 봐, 많이 담았지? 응, 본전 뽑겠네. 뭐 먹자. 저기 오빠, 왜 또 뭐야? 나 부탁 하나 할게. 들어줄 거지? 뭔데 그러냐? 나 스파게티만 하나 더 시켜 먹을게. 샐러드 담다 보니까 아주 맛있어 보여서.
현실에서 저런 여자애 보면 어찌할 거냐고요? 야! 저리 꺼져! 돈 니가 내! 난 안 내! 꼬우면 가던가! 고마워 오빠 멋져. 아 나왔다. 나왔어. 곳에 또 와야 하다니. 고스트버스터즈 부르라고요? 야 마카레나 얘. 정말 끔찍한 하루였어. 다영님의 정체가 슈퍼황이었다니. 그래서 번개를 해본 남자들이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던 거였구만. 네? 고동님, 갑자기 또 왜 이상한 얘기 하세요, 또. 아, 참. 여기 여성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큰일 나요. 자. 학업을 좀 더 올려줍시다. 학업 올려. 네, 그니까요. 다영이 악몽 때문에 더 이상 통신을 하고 싶지 않았다. 더더군다나 채팅은 그저 단지 메일은 온 것을 확인하러 접속했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다영이의 초대 메시지. 도망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서. 어서 오빠. 옥냐. 오빠 어디 아팠어? 아니. 오빠랑 채팅 치려고 기다렸는데 오빠가 계속 안 와서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래.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은 재미있어. 오빠 그리고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편하고. 그러니. 응, 오빠 좀만 기다려. 대학 가면 내가 잘해줄게. 그러렴. 응, 그럼 자주 만나서 놀아줄거지? 형 그게 이제 너 고등학생이고 우선은 대학 가야 하니까 일단은 날 잊고 띠용. 다급하게 네 네 개가 나오네요. 아주 싹 지우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게 좋겠다. 에이 뭔 소리야? 내가 너 뭐 네 남자친구는 아니고 오빠 어디까지나 오빠니까 하는 말인데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니까 오빠니까 나한테 공부나 하라고 하는 거야? 난 잘 모르겠네. 뭐 약간 나이 많은 남자는 다 오빠니까. 남자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하는 건 다음 일이지 뭐. 에 그게 난 네가 귀여운 여동생이라 좋아. 여자라기보단 처음엔 다 그렇지. 그러다 사랑을 느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게 내 말은. 훗, 오빠 여자친구 없다고 날 잡으려고 하는 거 다 알아. 아니야. 지가오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다영짱. 그럼 내가 대학 가는 것만 기다리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면 뭐. 한호 손호 뭐 오빠가 나 좋아하는 마음 아니니까 됐어. 야메로 야메로 야메로.
야, 왜 댓글에! 사실 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절대로 놔두지 않지롱. 찰가머리. 찰가머리다. 찰가머리. 널 싫어하다니. 아, 아니야. 물론 알아 오빠. 그래 잘 지내라. 안녕. 벌써 가? 뭐 머리가 아파서. 아, 나도 머리 아파. 아, 그럼 잘가. 좋은 꿈 꾸고. 예, 안녕. 내가 왜 얘를 공략한다고 그랬지? 갑자기 머리 아프네. 에, 연기 좋아하다 코 깼다. 이를 어째. 이대로 가면 다영에게 매여서 꼼짝도 못할 거고, 그렇다고 조용히 사라질 거 같지도 않으니. 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쟤 공략하지 말자고요? 언제는 공략하자고 하셔놓고서는. 스트레스가 좀 빨리 쌓이네요 얘는. 근성이 낮아서 그런가? 그만둡시다. 나 지금까지 방송 보면서 오자마자 바로 추천 눌렀는데 쟤 공략하면 처음으로 빨치 날릴 거야. 이게 지금 컴퓨터 강의 생각보다 어렵네요. 모범생이 되게 쉬운 거였어. 모범생이 되게 쉬운 거였어요. 컴퓨터 강으로 하니까 되게 애매한데 지금. 5명 다 공략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한 명 정도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이를 포기해야 될지 다영이를 포기해야 될지. 계속합시다. 주민이 버리라고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졌어? 다영이 주민이 투트랙으로 가자고요? 저 에라니하고 걔도 사귀려고 했는데 지혜. 에라니 지혜. 그래, 이거는 됐고. 또 나왔다. 아, 또 다영이야의 이벤트겠군. 룰루랄라,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 저곳은 여자들이 떼거지로 모여있잖아.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들어갔건만, 어머, 그곳은 40대 이상 주부들이 모이는 방이었다. 어사, 초대하니 금방 오네. 오빠, 안녕하세요. 옥냐, 너도 잘 있었냐? 다영이는 안 오냐? 다영이 컴퓨터가 고장나서 아마 못 올 거예요. 그래? 오늘이야말로 희숙이를. 에, 얕다! 하야만의 컴퓨터가 고장이다! 와, 그럼 우리 깊은 바닷속에서 얘기하자. 네? 그거 말이야, 물속에 들어가는 거. 오빠 모르겠어. 잠수하자고, 잠수! 유머라는 새로 올라온 글 봤어? 네, 뭔데요? 교수와 정자와의 공통점. 에? 봐야봐, 저도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 공통점? 인간이 대한 확률이 4억분의 1이래. 하하하하. 네? 교수님들이 그래요? 재미없니? 배우라네 병인님, 신작 봤어? 네, 아까요. 오빠가 재밌다고 해서. 하, 아줌마 얘기 죽이더라. 정말 웃겨. 전 그저 별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런, 그래? 오빠 다영이 만났다면서요? 그래. 쟤 재밌었어.
걘 그 날짜로 포기를 했고 사실 이제 니게 희망을 걸고 있지. 예쁘고 좋은 애죠? 희숙이도 같이 공략할 거죠? 에고 뭔 사람. 희숙이가 그래도 멀쩡해서 다행이네요. 네. 네, 무슨 뜻이에요? 아, 아니야, 좋았어.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좋더라. 성격만. 그렇죠. 다영이가 없으니 이상해요. 너희 아주 친한 것 같아. 네, 다영이 덕에 통신도 배우고. 응, 그래. 다영이는 봤으니 너도 만나보고 싶어. 저는. 왜 다영이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내가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왜겠니? 응? 전 괜찮아요. 안 사주셔도. 그게 아니라 우리 서로 친해졌으니 한번 보면 좋잖아. 아니에요. 아, 날 무슨 산적이나 강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군. 쿵, 충격. 아니에요, 오빠. 오빠하고 얘기하면 재밌어요. 성격 좋다, 이꼴 못생김. 다영이는 한번 보니까 대화방에서 얘기하기 더 재밌더라. 저, 양심의 가치. 네. 뭐 부담 없이 아는 오빠 보러 오면 되잖아. 부담 좀 가져도 되고. 오빠가 그렇게 싫단 말이지? 흥? 미안해요.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서. 알았다. 그래. 얘기나 하자. 너무 빼는군. 넌 못생겼어? 아니 예뻐서. 혹시 이렇게 생긴 건 아닐까? 도대체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만나주지 않는 걸까?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겨서 만남을 회피하는 건가? 혹시 보름달처럼 둥글고 큰 얼굴에 찢어진 두 눈, 들창코 밑에 두터운 입술, 양옆에 주근깨가 가득한 볼. 에이 설마 안돼! 그럴 리가 없어! 다영이 화장 전이라고요 저게? 야, 저거 보고 나니까 소연이가 초미인으로 보이네. 소연이 원래 예쁘게 생겼잖아요. 소연이도 이쁘게 생겼고 지연이도 이쁘게 생겼고 지연이도 이쁘게 생겼어요. 다 이쁘게 생겼죠. 저번에 공략했던 여자들은 다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었고요. 네, 이쁘고 가슴 크고 네. 네, 모델 보스가 나는 그런 여자들을 공략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담녀랑 다영이랑 청순한 데 그 뭐냐 희숙이랑 그리고 소꿉친구랑 얘네들 공략하려고 합니다. 지연이요, 지연이. 솔직히 까놓고 다영이 빼고 다 이쁨. 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3회차 때는 4회차까지 일단 갈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에라니하고 지혜까지 공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컴퓨터 강으로는 네 근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혜랑 에라니까지는 공략하기 힘들 것 같고 희숙이하고 다영이를 일단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때 걔네들을 공략해야겠다. 한 번에 5명 공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잘됐다 재밌다니. 네 일단 희숙하고 아 지혜 에라는 후반에 나오니까 희숙하고 지혜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혜하고 에란이 둘이가 가장 빡세다던데. 맞아요. 지혜하고 에란이 둘 다 3학년 때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그러면은 이렇게 공략하도록 할게요. 다영이, 희숙이, 그리고 다영이, 희숙이, 그리고 이렇게 지혜 이렇게 공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다음에 4회차 때는 주민이, 소라, 그리고 에라니 이렇게 공략할게요. 희숙이 됐다 예뻐. 귀여운 스타일이야. 그래? 그런데 왜 그러지? 집이 너무 엄해서 그래. 그러니까 남자 보기에 돌같이 하는 그런 공포증이 생겼어. 저런, 희숙이 보는 방법이 있긴 있지. 뭔데? 공짜로? 야, 내가 뭐 희숙이랑 만나서 뭘 하겠냐. 그냥 동생들 얼굴이나 보자는 거지. 니들 공부해야 하잖아. 그럼 좋아. 점심시간에 희숙이 데리고 교문을 지나갈게. 몰래 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내가 뭐 상사병 환자냐? 싫은 마. 그렇지 않으면 희숙이 얼굴 영원히 못 볼걸? 알았다 알았어. 그럼 언제? 17일 화요일에 보자고. 네, 말씀하세요. 여기 모자이크 해달라고요? 모자이크요? 오, 학원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도 자자. 마, 당구나 치러 가자. 이번에 내가 200 올렸잖냐. 자, 됐고. 아, 드디어 나오네요 여러분들. 흠훗, 풋풋한 여고생이라. 다영이는 이름만 예뻤지 완전 바야바였고, 희숙이는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좋아, 지난번에 다영이에게 인심 좀 썼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돌아오는군. 오늘 와서 뿅 가게 예쁘면 앞으로도 잘해주고 대학교만 흐흐. 이거 연기를 양육하는 즐거움인가? 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녀의 처음 본 순간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근데 좀 바보 같군. 아직 고등학생인데. 에휴, 저도 모르겠어요. 아! 네, 가슴이 크네요. 네, 빨리 넘기라고. 네, 알겠습니다. 넘겼잖아요. PC통신 단말기 부셔버리라고요? 뚝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 네, 비선실세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냐, 주민이하고 지연이 빼고, 주민이 지연이 빼고 나머지는 다 해수욕장 가면은 비키니 차림을 볼 수 있대요. 설마 다영이도 비키니가 나오는 거야? 이제 컴퓨터 만지지도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영이도 비키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난죽택. 네, 꼭 가보도록 할게요. 운전면허도 따야겠죠 그러면은. 학업에 좀 집중을 하자. 어, 뭐야. 실수로 좀 넘겨버렸네요. 내가 너무 수다해서 얘가 말할 기회가 없었지 뭐. 못해도 자꾸 해봐야 느는 거 아니야? 뭐야, 셋이 모여도 항상 둘만 이야기하잖아. 오빠 뭐 잘못 먹었어? 오늘 왜 이래? 내가 뭐! 미안해요, 느려서. 그럼 빠질게. 희숙이하고 편하게 하세요. 쟤 삐져서 나갔잖아. 그게 내 탓이냐? 나 해줄만 해준 건데. 아니야, 오빠 희숙이 보고 쇼크 먹었구나. 무슨 쇼크? 내가 뭐 미안하냐? 나도 희숙이가 그래서 보여주기 싫었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볼 거 같아서 오빠가 충격 먹을까봐 내가 미리 보여준 거야. 응, 고맙다 고마워.
마모님도 수영복 입고 방송해주세요. 수영복 입고요? 아니, 그럼 내가 정말 정말 이쁜 애하고 만나게 해줄게. 만난다고 하니까 보고 싶대. 걔가 진짜 이쁜 애야. 그럼 니들 공부는 언제 하냐? 별 걱정하셔. 그렇게 신경 써서 그냥 부담 없이 만나서 놀자는 건데 오빠 이상하다. 그래. 다영이 제가 함락시켜가지고 엿먹이겠습니다.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버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닐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 자, 밖에 나가서. 최신 유행머리 해줘야겠죠. 복권. 아, 복권 꽝이네. 헬스클럽도 한번 다녀줍시다. 추석 때 고향 안 가죠. 가서 뭐합니까? 근성을 계속 올려줄게요. 운동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저장. 주민이하고 오랜만에 한번 만나줍시다. 주민이하고 데이트 좀 해야지. 오늘은 와무야 이제 2시인데 몇 시까지?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할게요. 주민이니? 나다 원배. 응? 이 시간에 웬일이야? 혹시 10월 3일날 시간 있으면 커피 전문점에 같이 갈래? 내일 한 4시 정도에,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킬게요. 3시에 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네. 4시에서 4시 반? 그 사이에 키도록 할게요. 그때 되면 이제 그 뭐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그 교촌치킨 쿠폰 써가지고 교촌치킨 먹방 한번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거 시작해가지고 내일 쭉 달려가지고 엔딩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교촌치킨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데 그 음식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제가 받았던 게 5,000원짜리 그 뭐냐 도시락 그 뭐냐 GS25였나? GS 쿠폰하고 그리고 롯데리아 크리스피 버거 세트 그리고 버거킹 그 뭐냐 그 와퍼 세트 그리고 이번에 교촌 치킨 받았네요. 쭈니 뭐하냐고요? 쭈니님 아마도 네 포켓몬 잡고 있지 않을까요? 뭐야 할 일이 많아서 안되겠다고? 알았어. 쭈니님하고 합방하자고요? 이걸 합방해서 같이 하자고요? 세이브 해줍시다. 네, 쭈니님 지금 많이 힘드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셔야 될 때요. 자, 시내로 나가야겠죠? 일단 복권 한번 긁고요. 꽝이고 시내로 가서 운전학원에서 운전 좀 배워줄게요. 운전 좀 미리미리 배우자.
헬스 한번 다녀주고요. 주인님 지금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다고요? 됐어. 아령으로 근성을 좀 올려줘야겠죠? 근성 올려. 네, 면허 일찍 따주는 게 좋죠? 네, 맞아요. 노숙이님, 말씀하세요. 네, 다영이 왜요? 어, 다영이하고 만났다! 오빠, 안녕? 우리 왔어. 오, 희숙이 나왔죠, 드디어? 네, 복수해주겠습니다. 띵! 에이! 저, 청승원, 청, 천사는, 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오, 다영님. 어,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곤니치와. 아다시, 신원베데스. 요르시꾸. 오빠 배고프다. 빨리 빵 좀 시켜. 에 알았어 알았어. 오래 기다렸어? 아니 온 지 얼마 안 돼. 정말 괜찮은 애를 데리고 왔군. 캠 다영이한테 해가지고 가리라고요? 알겠습니다. 통신으로 알게 된 대학생 오빠인데 그냥 사람이 뭐 그냥 사람이 착해서 만나. 응. 하하 뭐 그렇지. 근데 이 친구는 참 말이 없네. 응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오빠 분위기 적응되면 얘도 말 잘해. 에 그래 편하게 있어요 그럼. 오빠 근데 얘 마음에 드나 봐. 잉? 그게 무슨 소리야? 에 갑자기 긴장해서 어색하게 행동하잖아. 내가 얘가 뭔 소리? 난 그냥 동생들 만나듯이. 메롱 내가 예쁜 애 소개시켜준다니까 나와놓고 속보여. 야 오빠의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마라. 친구가 정말 그런 줄 알겠다. 쪽지끼군. 저 다영이하고 아주 친한가 보죠? 네 단짝이에요. 같이 다녀요. 띠용? 아 셋이 친구인가 보죠? 네? 아 그만 좀 해 오빠. 왜 그런 거 자꾸 물어봐 썰렁하게. 에 또 그래. 그건 그렇고 오빠 요즘 통신에서도 좀 썰렁해졌어. 내가? 핏 아닌 척 내가 다 알지롱. 그리고 희숙이한테는 정말 썰렁해졌어. 야 말도 안 된다. 말해봐 오빠. 희숙이가 좋아진 거지? 그렇지 이성으로 그렇지? 지지지? 뭐 무슨 소리야. 난 너의 단지 동생들로 생각하고. 야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여기서. 난 오빠한테 대답을 듣고 싶어. 그래야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지. 말해봐. 희숙이 얌전하고 착하고 또 예쁠 것 같으니까 좋아진 거지? 아니다 그거 원래 그렇게 몰아붙이지 좀 마. 뭐 솔직히 처음엔 얌전하고 그리고 막 나가는 너보다 오빠한테 예의도 지킬 줄 알고 그래서 좋았는데. 좋았는데 이제 이성으로서 끝까지 말을 들어. 자꾸 만날수록 짜증이 나더라고.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특징이 없고 뭐랄까 재미도 좀 없고 대화하기 피곤하더라고. 띠용. 표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여인으로 대하기로. 아니라니까. 난 뭐 단지 알고 지내는 동생이라면 모를까 희숙이 같은 스타일을 이성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 정말. 어 정말이야? 그래 내가 바라는 여자친구는 발랄하고 애교가 넘치고 내숭이 없는 그런 애. 바로 나네. 뭐? 이 자식이. 어 그리고 미모가 넘치는 애. 넌 아니네. 핏 눈만 높아서. 그래서 희숙이는 그냥 동생일 뿐이야? 에 바로 그거야. 난 희숙이 스타일은 좀 지겨워하는 편이야. 이성으로 내게 낙제점이지. 무엇보다 못생겼으니까. 다영아 나 갈게. 어 더 있다가 같이 나가자.
아니야 됐어. 띠용. 잉, 나 소개시켜준다니요. 벌써 가? 응,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얘가 징그럽게 왜 이러냐? 뭔데? 화 안 낸다고 약속해? 뭔데 그래? 들어보고. 그럼 난 얘기 안 해. 휴, 알았다. 화 안 내만. 사실은 아까 걔가 바로 희숙이야. 진짜 희숙이. 에? 그게 뭔 소리야? 응, 오빤 역시 두네. 그때 교문에서 보내는 사실 영자라는 애고. 아, 그럼 그 아까 앉아있던 애가 희숙이? 해, 맞아 딩동댕. 내가 희숙이랑 짜고 오빠의 발킴치를 실험했지롱. 아, 이런 너 다영이 정말 이리 안 와. 어머, 무서워라. 오빠 왜 그래? 화 안 낸다고 했잖아. 응? 그 부르르. 야, 할 장난이 있지. 희숙이 앞에 두고 무슨 할 소리 잘하던데. 오빠 멋져. 안되겠다, 가서 데려와야지. 우리 빵이나 먹자. 희숙이 얼굴을 보고 너무 흥분했대요. 메일을 보낸다고 하네요. 하... 와무 앞에서 와무 욕을 잔뜩 해놓고 메일로 미안하다고 이제 보내는 격이죠. 희숙아 미안하다. 희숙아 오늘 일은 정말 미안했어. 너와 다영이와 채팅을 하면서 나 너희들 반랑하고 귀여운 좋은 동생들로 생각했었어. 그래서 한 번쯤 만나보고 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말도 해주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로 설명할지 나도 참 힘들어. 다영이가 날 놀리느라 널 보여준다고 해서 한번 너희 학교 앞으로 나간 적이 있었어. 그때 다영이는 너 아닌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 애가 넌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참 마보지. 동생들 만나는데 외모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더니 그건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오늘은 내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야. 그냥 멍청한 생각에 말고 짓거려된 것에 불과하지. 사실 통신을 하면서 다영이의 활달한 성격도 좋았지만 너의 차분하고 얌전한 성격도 은근히 호감이 있어 갔었다고. 사람마다 매력이 있겠지. 난 둘 다 마음에 들어. 네, 참회하는 거죠. 그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 이렇게나마 오해를 풀고 싶어. 학교 생활 잘하고 나중에 또 보자. 네, 이렇게 메일 보냈죠. 뭐야, 추하다. 추하다니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얘네들 이제 1년 뒤에 만나죠. 1년 뒤에. 가자. 자, 이제 저장을 해주고요. 저장해주고 요거 절약해서 쓰도록 합시다. 이제 돈을 돈 좀 절약해서 쓰고요. 커피 전문점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줄게요. 주민이. 주민이도 일단 노려보긴 노려봐야겠어요. 주민이도 노리긴 노리자. 예, 박주님, 박주민입니다. 주민이니? 나다 원배. 응, 이 시간에 웬일이야? 커피 전문점으로. 오케이.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자고 했죠. 만나자고 했고 근성을 좀 더 올려줍시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척, 척. 가자. 진짜 오랜만에 대화를 하네요. 오랜만에. 주민이가 뭘 좋아하려나? 주민이 일단 책 좋아하니까 책 있는 데로 갑시다. 서점으로. 란마 소년탐정 김전일도 있네요. 어덜트 베이비 신인부부 야빠빠 야빠빠 웅묘익천 이곳에 빠지면 아빠 팬더곰. 주민아, SF물 사려고 하는 거야? 응, 새로 나온 게 뭐 있나 해서. 야, 공대생은 오히려 순수 문학 작품을 좀 읽어야 하는 거야.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냐? 걱정 마, 수준 있는 SF물을 보니까. 뭘 제일 재밌게 읽었는데?
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이라는 책인데 고3 때 밤새면서 읽던 책이야. 자, 요거는 두 번째겠죠? 저번에 이거 봤던 거죠? 야한 거 맞냐? 사이버 섹스... 어?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거 고르... 얘는 내 음란한 얘기 되게 싫어하죠. 지연이는 좋아하는데, 지연이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얘는 되게 싫어하죠. 네, 이런 건 골라주면 안 되고요. 고3 때 밤새면서 볼 정도면 대단한 책인 것 같군. 네, 다영이도 공략 가능하대요. 아니, 네가 고3 때 밤새면서 볼 정도면 대단한 책인 것 같네. 응,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어. 그래. 분식집 좋아하려나? 원배야, 나 떡볶이 좋아하는데 우리 축제 때 1일 분식집에서 네가 만든 건 빼고. 그래. 이거 하고 어디 가는 게 좋으려나? 한강공원 가는 게 좋으려나? 요런 데 가볼까? 코엑스? 별로 안 좋아하네. 우우야, 철산 맛집 뭐뭐 있어? 철산 맛집이요? 철산에 맛집이 없는데요? 제가 가봤던데 다 별로였습니다. 저는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제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데는 진짜 몇 군데 없어요. 철산동에는 그냥 가성비가 좋은 곳은 꽤 있는데 맛집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저장합시다. 교촌치킨 있어요.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어요. 제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5분 거리에 있습니다. 10월에 데이트를 했으니까 12월에 데이트를 해야겠죠. 이제 중간고사야? 타 지방까지 가서 사오는 거 아니에요. 광명시가 얼마나 번화된 동네인데요. 장난 아니죠. 희숙이 이제 다시 안 들어오겠죠? 어? 수신된 편지가 한 통 있대요. 응? 편지가 와있네? 정다영 오빠 잠시 이별. 오빠 섭섭해서 어떡하지? 나하고 희숙이하고 지금 수험생이잖아. 그래서 한동안 통신을 못하게 됐어. 오빠한테 연락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지. 희숙이는 이미 어머니한테 컴퓨터를 빼앗겨서 메일을 보내지 못할 거야. 띠용. 그래서 내가 희숙이 목까지 대신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야. 오빠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만나면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 오빠도 그랬지. 조금만 기다려. 우리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지금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생각해보면 많은 일이 있었다. 그때 사과하지 않았지만 오빠를 속이고 다른 애를 희숙이처럼 생각하게 한 거 미안해. 하지만 재밌었지? 할 말은 도도한 물결처럼 내 머리를 흐르지만 시간이란 장벽이 그 마이들을 가로막고 있어. 그리고 우리 사이의 구구한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줄일게.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나랑 희숙이랑 있지 마. 죽음이야. 훗. 쓸데없는 걱정이었나?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인데 말이야. 다영이 착각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큰일이다. 하지만 희숙이랑 한동안 만날 수 없다니 아쉽군. 잔넨. 그리고 비록 똥이긴 하지만 다영이도 갑자기 사라진다니 섭섭하고 어쨌든 답장이라도 써줘야 예의겠지. 통신을 못한다니 볼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공부 열심히들 해라. 에,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 외에 뭐가 있겠니? 그래. 잘 지내렴. 화이팅! 보냈죠? 아, 그래도 D 맞았네요, 이번에는.
핸드폰 내 모델이나 막 돈 많이 버는 여자친구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지금 삐삐를 다 사용하고 있죠. 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봅시다. 자야겠죠? 자고 자자. 자고 채팅만 하고 이거 완전 파스 아님? 맞아요. 요거는 네, 넘깁시다. 오케이. 일 계속 해주고요. 어? 석재가 있네요? 네. 석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자기 맨날 범생이처럼 공부만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 연애의 맛을 한번 보니까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숙제. 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이제 자기가 주민이한테 추월당했다. 자기가 원래 전교 1등만을 노리고 있었는데 전교 2등이 돼가지고 지금 속상하다. 그런 얘기죠. 아무야, 너는 휴대폰 언제 생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겼던 것 같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그때 생겼던 것 같은데? 범생 석재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네, 오르가즘을 느낀대요. 공부를 잘하면은 오르가즘을 느낀대요. 네. 공르가즘이죠, 공르가즘. 네, 그니까요. 저는 시계 대신에 들고 다니는 게 핸드폰입니다. 밖에 나가서 메모 좀 꾸며줄게요. 메모 최대한 유지를 해야지. 아, 꽝이 나오네. 네, 거의 되게 늦게 얻었죠. 핸드폰 되게 늦게 얻었습니다. 제 또래 때는 진짜 늦게 얻은 거죠. 운전 잘 하고 있죠. 운전 5달 배워야지. 네. 그 운전면허를 딸 수 있죠. 이거 하고 헬스클럽 요 두 개만 하고 갑시다 집으로. 요즘 애들은 초딩 때 생기지 않나 다들? 자,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줍시다. 12월 1일. 초딩 때 쓰는 애들도 있죠. 네. 거의 대부분 초등학생 되면은 가져가죠. 그 핸드폰. 하나씩 사주죠. 아, 이번 주에 할 일이 많아서 안 된대요. 공부나 좀 하자. 연애 게임은 이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다. 네, 그래요. 저도 이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현대적인 게임은 뭔가 좀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하다가 네, 현자 타임 올 때가 많아요. 마무는 폰 없으면 애들이랑 연락 어찌하고 지내? 아, 연락 안 하면 되죠. 파스가 친구가 어딨다고.
연락을 왜 합니까? 동급생도 해줘요. 동급생 집에 CD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플레이를 했었어요, 이미. 2회차인가 3회차까지 했었어요, 동급생도. 그래가지고 한 명 공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집에 CD 있어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다 와무라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놨던 게임들 쫙 보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거 검색해보고 난 다음에 있으면은 어? 와무가 이런 게임도 했었네? 그러면서 보시면 됩니다. 진짜 희귀한 게임들이나 특이한 게임들 많이 했었으니까 심심하면 들어가서 보세요. 막 리네스, 막 V챔프 공모전 수상작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이 만든 거 이런 것도 해봤고요. 네, 이니그마 같은 네, 1인 제작 게임 막 이런 것도 해봤고요.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잠자자. 아쉬운 게 법방은 안 올렸다고요? 그 이 리네스 엔딩까지 봤어요. 한번 심심하시면 보세요. 제 친구가 추천해준 게임인데 네. 참 그거 하는데 진짜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자, 복권. 아, 꽝이네. 복권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리네스 이후 친구랑 연락이 끊어짐. 그거 아니고요. 마무야, 너 목은 대단한 것 같아. 왜요? 공부를 좀 더 해줍시다. 공부에 좀 더 신경을 써줄게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열심히 잘하셨죠? 그니까요, 저도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목이 튼튼할 줄 몰랐습니다. 저 진짜 역전재판 할 때 하루에 8시간씩, 매일 진짜 하루 종일 그 대사만 나오잖아요, 그 게임이. 대사만 나오니까 그거 다 더빙하면서 하는데도, 네, 괜찮더라고요, 목이. 조금 아프긴 했는데, 막, 진짜 아파서 못하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계속 합시다. 그때 거의 3주 동안 역전 재판만 했는데 그거를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피나는 노력으로 네, 다 소화를 했죠. 마무는 제일 잘할 때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몇 등이었더라 내가? 9등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은 게임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했었어요. 아니요 반에서. 네, 경찰서에서도 알바하죠. 아무 생각보다 똥머리는 아니네. 네? 똥머리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얘 뭐하고 있는 거야? 오, 드디어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주민이하고 프로필. 맨 처음에 이런 대화창이 뜰 때는 그 뭐냐 물어보는 창이 뜰 때는 생일 먼저 물어봐야 되죠. 주민아, 너 보자기에 쌓여서 너의 집 앞에 놓였던 날이 언제야? 응? 무슨 소리야? 아니면 너의 부모님이 다리 밑에서 널 발견해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한 날이라도. 이제 보니 뭐가 어째? 저는 내 원배 생일이랑 똑같아요. 원배 생일 10월 7일이죠.
에 꼬집고 그러냐고. 너 병원에서 태어난 거면 그런 거지. 뭐 생일 물어보려고? 너야말로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호호. 에! 어떻게 알았지? 나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거! 뻥인데. 원장님이 고아원 나오던 날 가르쳐 준 건데. 됐네 이 사람아. 싱겁긴 가르쳐 줄게. 대신 잃으면 두 배로 잊으면 두 배로 화낼 거야. 됐어! 9월 10일이야. 무슨 기대 같은 건 해도 되는 거겠지? 에이. 90이라 외우기 쉽네. 잊어먹기나 해봐라. 그래. 안 잊어버리면 되죠. 잊어먹지 말고. 일단 분식집부터 가줄게요. 그리고 책 눌러줍시다. 베르사유의 장미 읽어주고. 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비디오 보는 거 좋아하나? 성인물 볼게요. 센스 앤 센스빌리티. 보자. 오, 좋아하네. 어머야, 생일날엔 뭐 할 거냐? 파스니까 보나마나 방송? 작년에도 네, 방송했었어요. 네, 배만세나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아무튼 오늘 수고했어. 그럼 자기가 피곤한데. 그래. 작년에도 파스분들한테 내 생일 축하 받았어요. 스트레스 너무 높아졌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지고 있네요. 가가지고 일단 복권부터 뽑아보고. 아, 꽝이네. 복권 한 번만 제발 걸려라. 돈으로 무마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링겔 한번 맞아줘야겠죠? 가자. 아무야, 생일날엔 뭐 받고 싶은 이 리스트 파스넷에 올릴 예정? 아니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만으로도 네, 충분합니다. 저는 네, 뭐 많은 걸 바라지 않고요.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만으로도 충분해요. 학업이나 좀 더 해줍시다. 학업 50까지 올렸다. 쿠키밭이라는 뜻이라고요? 오, 디플. 원래 D였거든요? D플러스가 됐어요. 반달곰탱이님, 이걸로 충분하냐고요? 아니, 지금 생일 아니잖아요. 생일 때 해주세요. 지금 해주시는 것도 뭐 물론 좋긴 한데, 네, 생일 때 해주시면 네, 감동이 두 배. 저도 다영이 엔딩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같이 라면집이라도 차리게 되나? 네? 지금은 이거보다 후원이냐고요? 저는 어? 뭐지? 패션 잡지? 저건 뭐야? 띠용? 생일날엔 다영이랑 너 책 캡처해서 키스자에 만들어줄 거야. 네, 쿠키 싫어하는 사람 없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뭐냐, 어떤 분들 가끔 보시면은, 네, 가끔 보면은, 아, 나는 쿠키 받는 거 싫어한다, 막 별풍 받는 거 싫어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주시면 받아요. 주는 거 거절하는 거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기껏 내 그 뭐냐 소중한 쿠키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주지마 주지마 어 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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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좋겠어요? 아니죠? 아 감사합니다. 아 오이시 이러는 게 낫죠. 그죠? 좋다고요? 네. 아 이런 젠장 큰일났다. 성탄절에는 자주 돌아갈게요. 잠이나 잡시다. 스트레스가 되게 빨리 쌓이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빨리 쌓이네요. 왜 이렇게 빨리 쌓이지? 알았어 아무야 조만간 충전해서 또 쓸게. 감사합니다. 알바 한 개만 하고 있어요. 운전학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알바 하나 다니고 있어요. 네. 꽝이네. 최신유행 머리 해주고요. 운전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세이브 해주고요. 잠을 자줍시다 계속. 마무 쿠키 안 주면 시청자 아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이래 아재 냄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땐 당연히 나 홀로 집에 봐야겠죠. 저는 항상 크리스마스 때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네 나홀로 집에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래. 희망이 보인다. 아 꽝이네. 최신 유행머리 해주고요. 버스 집으로 가자. 네 저번 크리스마스 때 나홀로 집에 했었어요. 원하고 투하고 둘 다. 근성이 진짜 안 오르네. 근성 좀 올라야 되는데. 오 외모 106이네요 100 넘었네. 아 그거 봤던 거 같네. 그게 와무형 방이었구나. 네 감사합니다. 카이트리님 네 꾸준히 절 봐주시고 계시는군요 전 저런 분들이 좋더라. 물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좋아하고요. 와무야 유튜브 나홀로 집에 있어? 네 있어요. 제발 아 돈 좀 나오지. 헬스클럽도 다녀줍시다. 근성을 올려줄게요. 네 원하고 투하고 다 있어요. 운동을 좀 해줍시다. 근성을 100까지는 찍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근성 진짜 안 올라. 크리스마스 때 와무방송 모텔에서 봤지. 모텔에서 봤다고요? 제 방송을? 누구랑? 꽝이네. 헬스클럽 가줍시다. 운전 올라가는 속도 생각보다 빠르네.
모텔에서 혼자 거품 목욕했다고요? 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오늘 밤엔 무슨 일을 할까? 누구에게 슬픔을 줄까? 착한 마음 끊임없는 욕심 멀리 멀리 사라지면 자자 도동녀? 네 슬픔이요 슬픔 네티가 참 이쁘죠? 네티 참 좋은데 아, 독광이야? 네? 다리가 잘 빠져서 좋았지. 그죠? 자, 26일이니까 2월에 만나주도록 합시다. 2월 2일. 집안에 막아 끼어서 선량한 남자가 매번 도동년이랑 결혼. 솔직히 근데 그거. 네티를 보고 도둑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순수함을 벌써 잃으신 겁니다. 저는 아직도 네티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범죄자야? 여러분들 어렸을 때 네티 봤을 때는 아 저 도둑 저 결국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어 나쁜 여자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와 네티 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고개똥이 둘리보다 저는 둘리가 더 좋아요. 고개똥은 나쁜 놈이야. 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고개똥이 하나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다고 네 생각하지 않아요. 셜록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자 다음에는 운동을 좀 하자. 근성을 일단 100까지 올려줍시다. 어떻게든. 아 제발 운전 95까지. 100까지. 100까지 못 올렸네. 자 계속합시다. 그거 암호가 팠으니까 그런 거야. 요? 화술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제가 저렇게 하네? 저러고 있네? 못 치는 게, 뭐 하는 게 좋으려나? 영화관 갑시다, 영화관. 샤인. 재밌게 보는 거. 원배야 너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 즐겁다. 얘는 영화관 좋아하는구나. 영화관하고 책 봅시다. RPG 환상사전? 드래곤 퀘스트? 나가자 나가자 용의 나라 모험의 나라로 푸른 곳을 붉은 곳을 DR만은 내 친구. 좀 재밌는 책 없나? 주민아 하나 추천해봐. 이왕 재밌는 걸 읽어야지. 혹시 관심 있으면 모나리자 오버드라이브는 어때? 니용? 모나리자 오버드라이브? 저자 뉴로맨서 윌리엄 깁슨 환상적인 단편 모음집이지 한번 읽어보면 단장 반해버릴걸? 네 아베 탐험대죠. 아베 탐험대 몬타나 존스 노래 불러달라고요? 아 그거 후렴구밖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노래 되게 좋은 걸로 아는데 뉴로맨스의 모나리자 에로소설인가 보군 사이코 이거 3번이죠 3번 사이버펑크의 원조격인 소설이지 야 아는구나 나도 명성의 컴공가인데 그쯤이야 홈홈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분식집 가줍시다. 그리고 이제 헤어져야겠죠? 좋아. 몬타나 존스 일본 만화 아닌가요? 전 옛날에 그거 많이 봤었는데. 아니다. 자,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을 할까? 잡시다. 다음 주엔 자야지 뭐. 이탈리아, 일본, 한국 합작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군요. 저는 우리는 챔피언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챔피언. 별나라 요정 코미도 많이 봤고. 헬스클럽 가줍시다. 뭐야, 설날이야? 설날에는 운동이나 해줍시다. 근성을 일단 100까지 찍을게요. 저장해주고 우리 주민이랑 또 만나줘야겠죠. 주민이 16일날 만나주도록 합시다. 친구가 장난감 회사 품질 검수부인데 카톡 남긴 말이 지금이라도 시간과 예산을 좀 더 주신다면임. 네? 그렇군요. 아, 안되네. 그렇다면 자야지. 아니다. 운동을 계속 해줍시다. 운동 근성을 올려야 돼. 근성. 어? 뭐야? 하이! 모시모시! 원대데스! 어? 뭐야? 서울시경인데 노상방뇨 벌금은 아직 안 내셨더군요. 에에에! 손나! 에에에!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계속 벌금을 안 내시면 법정에 서셔야 합니다. 에에에! 어 그래요. 노상방뇨라노. 오바이트 내봤어도. 에, 나 누구게? 무엇이겠네. 아, 안 따와. 아, 다영짱. 벌써 잊었어. 나 다영이야. 에, 맞아. 이사시부리. 그런데 장난으로 시작할래? 오, 미안. 오빠 미안. 화났어? 아니, 속으로 언제 그랬나 생각해보고 있었어. 하하하. 그게 오빠 이미지하고 잘 맞아서. 왜, 너 혼난다. 내가 갑자기 왜 갑자기 전화했게? 그러니까 지금이 2월이고. 어? 너 붙었구나. 그랬잖. 근데 그 말투는 뭐야? 아니, 너 좋아서 그렇지. 오메데또. 근데 희숙장은? 당연히 같이 붙었어. 같은 대학 같은 과. 에, 단짝 아니랄까봐. 대학도 같이 가냐? 어디야? 우리 학교야? 근처 우리 선화대 가정관리학과 넣었어. 에, 또 잘됐네. 그럼 축하 모임 한번 해야지. 그래서 전화한 거야. 좋아, 오빠가 한 통 내지. 어디서 볼까? 옛날에 그 빵집에서 2월 15일날 봐. 에, 알았다. 네, 다영이하고 주민이하고 희숙이하고 일단 공략하도록 할게요. 다영, 주민, 희숙 이렇게 공략하고, 4회차 때는 이제 에란하고 지혜하고. 아! 다영하고 지혜하고 또 누구 있더라? 예, 소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희숙아 합격 축하해. 고마워요. 호호. 왜 나한테는 축하한다고 안 해? 야, 전화로 축하한다고 했잖냐. 에, 다시 해줘. 알았다. 후, 정다영씨 기적적인 합격 축하해요. 오메데또. 됐어? 여유있게 붙었다고. 됐네. 엎드려 절 받네. 야, 너인 대학도 같이 가냐? 제가 다영이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은 과 썼어요. 멋있지 우리 우정. 사실 희숙이가 나보다 조금 더 성적이 좋은데 나하고 같이 지내려고 낮춰 쓴 거야.
네, 나홀로 집에 투 에허. 네, 맞아요. 트럼프 나왔었어요. 나홀로 집에 투에서 트럼프 잠깐 나오죠. 그 호텔이 트럼프 거여가지고. 내 친구들과 후배들한테 선화대 가정과하고 미팅할 때 주의해라고 해야지. 희숙이도 미팅 많이 나가봐. 재밌을 거야. 인기도 좋을 거고. 오빠, 난 오빠 애인 할까? 저기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깔깔깔, 희숙아, 내가 애인하자니까 오빠 공포에 떠는 거 봐, 남자들이란. 희숙이는 어때? 오빠 애인할래. 애인 생길 때까지 임시로. 네? 용? 네, 노숙이님 말씀하세요. 아, 언제든지 환영이야. 오빠, 우리 대학생 기념으로 선물 사줘. 선물? 응, 선물. 축하 말로만 할 거야. 다영아, 오빠 괜찮아요. 아유, 얘는 챙겨야 할 때 챙겨야 한다니까 오빠가 처음에 사줄 것 같아. 좋아, 그래, 기분이다, 가자. 어머어머어머, 나 오빠 돈 많아. 백화점에 다 오고. 오빠를 뭘로 보고. 그래, 뭐 갖고 싶니? 난 가방. 대학생들 요새 들고 다니는 색. 색? 저는 저 다이어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희숙이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쁜데? 그래? 좀 더 비싼 걸 고르지. 저기서 사면 되겠다. 신학기 선물 코너 둘 다 있겠네. 오빠, 나 이건. 이거 뭐라고 읽어요? 야습. 이게 뭐라고 했죠, 이거? 이스트팩이요? 이스트팩? 이스트팍이에요? 이스트팍? 응, 그거! 아! 65,000원! 에이, 타카이네! 야, 너 37 가방이나 사! 전 이거요. 이 빨간 가죽 다이어리가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이브닝 글로리 국산 소가죽 다이어리 62,000원! 저쪽에 저건 만원인데 제기. 오빠 왜 그렇게 긴장해? 돈 없지, 그렇지? 미안, 오빠가 오늘 돈이 없다. 둘 중 한 사람만 사야겠네. 다음에 사줄게. 그럼 전 됐어요. 괜찮아요. 어머어머, 희수가 그게 무슨 소리니? 왜 포기래? 뭐 이런 애매한 상황을 물주인 오빠한테 맡기자. 누구 사줄지. 그런 선택을 나도라 하라니. 빨리 오빠가 알아서 해, 빨리. 다영아, 여러분들 누구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를 따릅시다. 누구예요? 아, 이럴 때는 다영이 아무도 선택 안 하네. 와, 진짜 나쁜 남자들이야 이것들 다. 나쁜 남자들이야. 다영이 사귀라고 해놓고서는 다 희숙이 고르래. 와, 신원배님, 네, 다영이 같은 여자친구 사귀게 될 겁니다. 네, 희숙이로 갑시다. 저도 희숙이에요. 예, 네, 그리고 또 알아? 희숙이하고 잘 됐지. 다영아, 넌 다음에 만나서 사줄게. 다이어리 시간이 지나면 못 쓰니까 가방은 개강 날 때까지만 사면 되잖아. 괜찮지, 다영아? 형이. 다영아,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다영아, 봐주라. 오빠만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좋아, 봐줄게. 희승이. 와, 다영이 왜 이렇게 무서워? 다영이 무서워. 와. 얘는 오빠 다영이 사주세요. 얘는 준다고 할 때 받아라. 난 괜찮아. 이제 선물 사줄 때까지 맨날 전화해야지. 답이다! 알았다. 그럼 일단 살까? 오빠, 우리 졸업식에 꼭 와줄 거지? 뭐 나까지 해 초대하는 거야? 응, 사진 찍어줄 찍새가 필요해요. 오빠 와주실 거죠? 에? 못 지른다요!
비속장! 자, 졸업식 날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네요. 올파워 쌍검치기님, 그거 아닙니다. 슬래시 EX죠. 이분 일본인이신가요? 하이! 마타시 와무와 강고코진데스 요러시꾼 니혼지자 아리마생. 꽃 한 송이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최신 유행 패션으로 일단 맞춰주고요. 그리고 복권 하나 사줘야겠죠? 희숙이만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꽝이네. 네, 저는 최신 유행 스타일만 고집합니다. 집으로 갑시다. 오늘 엔딩 보기 힘들죠, 당연히. 그 유승준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꽁지 머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해놓은 거. 여기 이렇게 해놓고 꽁지 머리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행이었겠죠? 97년도, 96년도면은? 맞나? 어! 나왔다! 드디어 얘네들도 나왔네요. 얘네들도 나왔네. 일단은 지연이부터 한 명씩 공략을 하도록 합시다. 아, 지연이래. 그 주민이부터 한 명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드립 쳐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너무 이상한 드립만 아니면은 사람들이 찌푸릴만한 그런 드립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아,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러면 우리 희숙이랑 한번 만나줄게요. 마술이 머리요? 마술이 머리? 마술이를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반달곰탱이님, 여기 제 방이잖아요. 아, 희숙이 어머님이다. 에, 또, 저, 희숙씨, 있습니까? 지 희숙이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죠? 저 원배라고 하는데, 전화 왔었다고 전해주세요. 안 되네. 자, 이번에는 다영이 한 번. 네, 희숙이 엄마죠. 희숙이 엄마. 얘는 전화를 안 받아? 다 안 되네.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운동을 한번 해줍시다, 운동. 운동을 한번 해야겠다. 근성 좀 있으면 100 찍죠? 운전도 100 넘었네, 이제. 운전 합격하겠지? 운전 200까지 찍어야지 합격인가, 설마? 응, 오늘 애들 졸업식이지? 그럼 가서 졸업 축하나 해줄까? 뭐, 방학이라 할 일도 없는데. 교문을 보니 다영이가 뚱녀를 만났던 악몽이 되살아나는군. 그땐 정말 끔찍했었지. 지나고 보니 그 일도 추억으로 기억되는군. 허허! 희숙이와 다영이가 기다리겠다. 빨리 들어가야지.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여성부 신고 대상이라고요?
자, 봅시다. 패라미터 좀 볼게요. 외모 114, 지능 104, 그리고 감수성 94, 체력 109, 그리고 근성 95. 됐어. 그렇다면은 운동이죠. 근성 빨리 100 찍자 제발. 아, 못 찍네. 테크닉이 약하죠. 어쩔 수 없어요. 뭐 지금 사귀어본 사람도 없는데. 저장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